요즘 부쩍 쌀쌀해진 아침 공기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8.7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쌀쌀하고요. 그 밖의 지역도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. 특히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그러나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, 광주와 대구도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. 이처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.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.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. 또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인천과 충남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고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. 주말인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일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차차 확대되겠습니다.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